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17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걷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국세가 거치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네, 올해 지난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40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을 가리키는 세수 진도율도 3.2%포인트 오른 52.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재 속도가 계속 이어지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 이상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주로 어느 분야에서 세금이 많이 거쳤나요? 네, 3대 세목인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6천억 원 늘어난 38조 원이 거쳤습니다. 지난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면서 법인세 납부의 90%를 차지하는 연말 결산법인 순이익이 약 25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7%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37조 7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5조 7천억 원 늘었는데요. 5월만 놓고 보면 1조 6천억 원만은 11조 5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실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도 32조 4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곳간은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9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따라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 폭이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당에서 내년 예산을 10% 이상 늘리라는 주문을 하는 가운데 기재부는 최근 고용 상황과 대외 통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